처음부터 되게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만태님께서 강약 조절이 힘들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입 모양을 오로 우선 우나 소리 입을 모을 수 있는 입 모양을 한번 해봅니다. 오, 무, 아, 뭐, 아, 아 이렇게 벌리는 거안 되고 오, 우, 무,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소리를 앞으로 쭉 내볼게요. 후, 뭐. 내볼게요. 후, 이건 어쨌든 입 모양을 사용하기, 그러니까 입 모양이 닫힌 상태여서 목이 덜 써여지는 방법이에요. 후, 그래서 거기서 힘을 빼면 가성이 되고 힘을 살짝 주면 후, 약간 목으로 떨어질 수는 있는데 괜찮아요. 후, 후, 후. 그렇죠. 되죠? 여기까지는 되죠? 그런 다음에 저쪽 앞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호흡으로 그 사람한테 전달한다. 뭔가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질러주십니다. 후, 후, 그쵸? 그거를 쭉 길게 끌어봅니다. 앞으로 더더더더더더 다시 one more time 비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왜 강약 조절하는 부분이니까 소리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후 하고 쭉 뺐죠. 손을요 여기 있다가 여기다 뒀다가 앞으로 슉 가져댑니다. 봐요. 후, 어때요? 뭔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호흡을 뱉었잖아요. 그럼 호흡을 뱉었다고 이 손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한 다음에 호흡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강약 조절은요, 소리를 뱉었을 때, 좀, 그러니까 소리가 뻥 하고 나갔을 때는 호흡이 같이 실어서 앞으로 쭉 나간 거잖아요. 근데 강약을 조절할 때는 호흡을 확제 얼굴에다가 확 당겨주셔야 돼요. 이게 강약 조절이거든요. 이렇게 될순 없어요. 이게 강약 조절이거든요. 근데 호흡을 앞으로 뱉느냐, 아니면 얼굴에 머금느냐에 따라서 강약 조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실 거예요. 분명히. 그냥 강약 조절, 호흡을 뱉어라, 호흡을 얼굴에 머무러라. 그러면은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손을 후 하고 뱉었다가 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후 그리고 이게 손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손을 나중엔 떼시고 줄어들었다 커졌다 이걸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Question number two. 음이 끝날 때 소리를 지르지 말고 모으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요. 음이 끝날 때 여러분들, 자, 보세요.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얘는 프로다. 얘는 쌈마이다. 얘는 노래방을 엄청 다녔구나. 이게 딱알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처음과 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과 끝이 잘해야지 이 사람은 정말 프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처음과 끝은 어디 처음과 끝입니까? 처음은 어찌됐든 첫 음을 말하는 거고, 끝음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니고, 그 노래의 끝이 아니고, 그 음악을 보시면 숨 쉬는 구간 있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은 딱 음이 시작할 처음과 끝은 숨을 쉴때그 끝을, 끝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정확하게 잘, 딱 깔끔하게 나와야지, 아, 얘는 프로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음이 끝날 때 소리를 지르지 말고 모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음이 끝날 때라면 그 숨 쉬는 구간에서 지르지 말고 끝내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바로 이거예요. 끄음이요 처리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입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아! 이건데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을 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로 끝나. 하! 그래서 목을 조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빨리 가겠죠. 성대결절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노래 오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 하고 혀를요. 이 두 이 앞니 있죠? 살짝 건드려 주시면 돼요. 하! 끝나요. 여러분, 그리고 호흡은 계속 나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아! 이렇게 끝나니까 호흡은 계속 나가요. 소리는 멈추네. 하! 하!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장르마다 창법을 바꿔서 부르는데요. 이게 안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득시켜 볼게요.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쵸? 성우는요. 진짜 목소리가 타고나지 않으면 할 짓이 못 돼요. 왠지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대의 모양이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대의 모양이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다르고 건우 아버지도 목소리가 성대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소리도 목소리 자체도 달라요. 근데 이거를 성우는 소리를 만들어서 소리를 성대를 끼워 맞춰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목이 아파요. 그래서 성우들은 진짜 타고나지 않는 분들을 빼고는 중간에 그만 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목이 아프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군가의 창법을 자꾸만 따라하게 되잖아요. 장르를 자꾸만 그럼 자기 스타일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스타일이 이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딱 잡아놓고 다른 뭐 재즈, 오페라, 뭐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스타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 부르고 이 창법 부르고 이 창법 부르고 이 창법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 스타일이 뭐지? 이렇게 돼요. 자, 우선 이거를 딱 들었을 때 question number 5를 들었을 때 노래 부를 때마다 장르마다 창법이 바뀌어서 부르는데 안 좋은 건가요? 이분이 나한테 질문을 한 건 우선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창법을 바꾸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소리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성을 쓰건 가성을 쓰건 이렇게 느낌을 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질문을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버즈의 민경훈 씨 노래를 부르면 하아 긁고 막 그리고 뭐 성시가 부를 때 긁고 내가 이렇게 안 부르면 그 노래를 맛깔나게 못 살리거든. 그래서 창법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나와